자, 이번에는 쌍용차 이야기입니다. 쌍용차 매각이 다시 한번 또 무산되면서 새 주인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인수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연 이제 쌍용차의 앞으로 행보는 어떻게 될지 이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쌍용차 이야기인데 뭐 어제 그제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쌍용차 인수가 또 다시 무산이 되면서 뭔가 또 새로운 자동차 회사, 뭐 전기차 미래 산업으로 갈 수 있는 회사로 탈바꿈 될 것인가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게 또 무산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M&A 관련 이슈가 최근에 갑자기 많아졌는데요. 그 쌍용차가 어제 공시를 했습니다. 에디슨 컨소시엄이 25일까지로 정한 기한을 이제 지키지 못하면서 25일까지 나머지 잔금을 내기로 했는데 그것을 치르지 못하면서 네. 투자 계약이 해지됐다. 좀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인수 대금이 3,049억 원이었는데 뭐 초반에 이제 계약금 10% 내고 나머지 잔금이 2,700억 원을 냈어야 했는데요. 에디슨 모터스가 이 기간 내 이제 잔금을 납입하지 못했고 즉시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에디슨 측은 이제 5월 중순 이후로 좀 이걸 연기해달라. 우리가 돈을 구할 수 있다. 좀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 그 쌍용차랑 매각 주관사 EY 한영은 이제 법원과 논의 끝에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했고요. 만약에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때도 에디슨이 이제 이거를 다 지키지 못하면은 사실 이제 그 회생 계획안 가결 시한이 이제 연기된다고 해도 7월까지거든요. 이날까지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근데 이때 만약에 에디슨이 나중에 연기해 줬더니 5월에도 맞추지 못한다고 하면은 쌍용차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절한 것으로 보이고 에디슨 측도 쌍용차 측도 지금 되게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나게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에디슨 EV도 어제 하한가 갔고 오늘도 뭐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이런 M&A 기대 때문에 매수를 하셨다면 또 깜짝 놀라시고 지금 속이 좀 많이 상하실 것 같은데 자, 지금 이게 인수 매물을 놓친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이. 네, 맞습니다. 네. 무슨 자금회사 살려는 것도 아니고 되게 회사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요. 한수의 배팅 같은 거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성공하지 못한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일단 주가 측면에서 타격이 상당합니다. 쌍용차 인수를 공식화하기 이전 수준으로도 주가가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전망이 되는데요. 당장 이제 에디슨 EV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5월까지만 해도 주가가 1,000원대였어요. 1,000원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원래 세미시스코였는데 뭐 전기차 사업을 하고 반도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지금의 사명인 에디슨 EV로 바꾼 건데요. 그래서 쌍용차 인수를 이제 공식화 하면서 언론이도 나오면서 주가가 사실 8만 원까지 갔다가 사실 이제 이게 불가능하지 않겠냐, 돈이 어디 있겠냐, 뭐 재무제표 분석이 나오면서 사실 주가가 많이 내려가기도 했었어요. 네. 그럴 때마다 이제 에디슨 EV 측에서 언론사 인터뷰 한번 나가면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 보이면서 굉장히 변동성이 높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뭐 단순 뭐 인수금만 될 것이 아니라 쌍용차 부채가 또 많잖아요. 네. 7천억 원이 있어서 또 미래 투자, 전기차로 가야 되니까 이런 것까지 하면은 1조 5천억 원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되게 부정적인 이제 스탠스를 보이면서 배팅을 하지 않으신 분도 있지만 사실 뭐 이미 에디슨 EV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네. 배팅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글쎄요. 지금 막 당장 뭐 이렇게 반등의 이제 기점은 안 보입니다. 사실 이게 이 큰 모멘텀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사실 오늘도 하락하다가 좀 하락폭을 줄이고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다는 건데 네. 이게 사실 지금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진 않아 보이고 사실 이제 쌍용차 그 인수를 공식하기 이전 수준으로도 주가가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접근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좀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고 사실 그러면은 뭐 에디슨 EV는 원래 그래도 매출이 나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잘 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사실 영업 적자가 나고 있어요. 지금 4개년 연속 영업 적자여서 이제 거래소에서는 관리 종목 지정 우려 종목으로 지금 선정을 했고 한 번만 더 영업 적자가 되면 5개년 네. 연속이거든요. 그러면 상장 폐쇄 실질 심사 사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고 이렇게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인데 계약금 305억 원은 지금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이 계약금을 받기 위해서 뭐 소송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마 잘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고 지금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에디슨 EV 오늘도 20% 넘게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자 문제는 근데 또 쌍용차도 이게 참 앞길이 알 수가 없다라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에디슨 쪽에서 일단 거부가 된 상황에서 또
SM그룹의 남선알미늄이 또 인수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바로 또 그런 일 없다. 사실 무근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쌍용차는 앞으로 어떻게 갈까요? 다시 새로운 인수자를 물색을 하겠다. 7월까지.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뭐 그렇게 아니면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방법이 없는 상황이고 사실 이게 3천억 원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제 뭐 부채나 뭐 이런 새로 이렇게 투입해야 되는 돈을 생각해 보면은 1조 원에서 2조 원 사이의 돈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만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갈수 있는 뭐 인수자가 있을지 그 정도의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그리고 그만큼 뭐 쌍용차가 전망이 그런 말 박나 사실 다 전기차로 지금 시프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쌍용차가 기술이 좋고 특히 영국에서 인기가 많다면서요. 그런데 이 전기차 기술력에 대한 의문부호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봐줄 인수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고 쌍용차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괜찮다 우리 새로운 인수자 찾을 수 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당시 이제 그 매도했을 때 초반보다 지금이 되게 실적이 많이 개선이 됐고 전기차 이제 SUV가 나와요 6월에 그래서 이게 나오면은 기술력을 좀 과시할 수 있게 되면서 시장에서 인정을 해줄 것이다 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한번 이제 기다려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쌍용차의 앞으로의 추이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이광수 기자와 함께 두 가지 이슈 살펴봤는데요. 오늘 또 좋은 이야기, 또 스마트한 이슈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알겠습니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